이번 시간에는 전에 수하다가 말씀을 못 드린 이제 도형을 하나 이제 원 그리고 삼각형에 대해서도 육각형까지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우리가 수 공부할 때 3이 삼각형, 그러니까 어떤 자유 선택 의지에 의해서 각자가 어떤 자기의 취향대로 선택을 할수 있고, 그것 때문에 만들어지는 삼각형. 그게 계속 평생을 살아오면서, 자기 정체성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분명히 남이 봤을 때 이런 삼각형인데, 자기는, 아, 난 이런 삼각형이라고 다들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게 뭐 나쁘고 옳다고, 옳고 그르고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그 삼각형을 이용해서 그 자기의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이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 우리가 상상한다는 거, 우리가 어떤 욕망을 갖는다는 거는 이 삼각형을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도 삼각형을 만들지만 어떤 상상을 할 때, 그 상상이 이 삼각형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놓고 상상하게 되겠죠? 자기 특성들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상상도 이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위에 상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있는 사람은 상상할 때도 이걸 기본으로 해서 상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삼각형 안에 만들어지는 그 생각들이 사실은 자기의 미래의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의 미래는 자기가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작동하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찌그러진 삼각형으로 뭔가를 상상을 하고 뭔가가 되고 이루어지면, 공간이 그거를 가만히 안 둬요. 야, 찌그러졌다. 찌그러졌다 하고 계속 압력을 가한다고요. 그게 흔히들 말하는 카르마예요, 카르마. 그게. 카르마라는 게 별개가 아니라, 야, 너 찌그러졌어. 너 그거 오해야. 착각하지 마. 너좀 펴, 이쪽으로. 라고 공간이 끊임없이 그 삼각형에 압력을 가한다고 해요. 찌그러진 삼각형에. 그래서 인생의 굴곡이 있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가 살아온 삶에 균형이 안 맞고 대칭이 깨져 있는 것들을 자꾸 대칭을 맞추라는 요구예요, 공간이. 그럼 그걸, 아, 내가 너무 단 거를 많이 먹었구나. 아이고, 안 되겠다. 오늘서부터 다이어트 콜라. 라고 하고 이제 자기 습관을 이쪽으로 이제 그동안 이렇게 살았으니까 확 이제 이렇게 바꾸면 그나마 이제 일로 이렇게 올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예요. 네. 그렇듯이 이 삼각형을 우리가 정삼각형이 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각형인데 저쪽 삼각형에 물어봐야 별 수가 없어요. 그냥 혼돈인 것밖에. 근데 그러면 어디다 기준을 맞추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면, 자, 이원성이 있어요, 여기에. 그리고 여기에 일원성이 있어요. 예? 이원성이라는 건 우리 모든 세상이 다 이원성으로 돌아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일원성. 이 세상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일원이라는 거는 무의 세계, 아무것도 없는 균형의 세계, 공평의 세계, 영원의 세계. 예? 여긴 전부 불균형의 세계. 유한의 세계, 불규칙한 비대칭의 세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다 마음이 가 있다고요. 물질 세계, 이원성의 세계. 그렇죠? 그 이원성의 세계에서 어떤 선택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랬죠? 이쪽이냐, 이쪽이냐에. 근데 선택을, 이원성의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이원성이냐, 일원성이냐의 선택도 할수 있겠죠?
이원성과 이원성을 선택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원성과 일원성을 선택할 수 있는 방식도 있어요. 그렇겠죠? 내가 이원성을 선택할 거냐? 아니,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할래. 아무 생각도 안 할래. 라고 일원성을 선택할 거냐? 그것도 가능하죠? 예. 근데, 이원성의 몸을 지니고 있고, 이원성의 사고를 하고, 태어날 때부터 모든 이원성에 젖어서 살았던 사람이 일원성을 상상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문제예요. 야, 이원성은 내가 뭐, 평생 살았으니까 알겠는데, 일원성이 뭐야? 이거야, 일단은 먼저. 개념조차 없는. 그렇죠. 개념조차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일원성의 개념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공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거예요. 우주 공간에 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있는지는 알겠는데 나도 못 봐, 나를. 그리고 아무것도 비교 대상이 없어. 너무 외롭고. 진짜 무야. 존재는 하는데 비교 대상이 아무것도 없어서, 뭐, 냄새도 안 나고, 보이지도 않고, 들리는 것도 없고, 만져지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 걸 한번 상상해 보시면. 자기가 존재한다는 것만 그렇죠. 어렵게 예. 느끼는 거네요. 존재만 느끼는 거죠. 존재는 하는데, 아무런 비교 대상이 없는 거. 저는 못 견딜 것 예.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우리가, 멍 때릴 때도 있고, 그래서 어떤, 막, 어디다 몰입을 하면, 주변에 이렇게 아무것도 안 들리고, 오로지 그거에만 몰입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게 일원성으로 가까워지는 현상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반면에, 오만 잡생각이 많은 분이 있잖아요. 이 사람 참견하고, 저 사람 참견하고, 이런, 막. 그분은 이원성이 좀 많으신 분이고, 근데 아주 심플하게 사시는 분은 맞죠. 그게 일원성에 좀 가까우신 분이고 그래요. 우리가 이원을 버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창조주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원성으로 창조를 했기 때문에 이원성을 버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육은 이원성이에요. 육체는. 영은 일원성이에요. 혼은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마음은 이원성에서도 왔다리 갔다리 할수 있지만, 일원성과 이원성 사이에서도 왔다리 갔다리 할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일원성에 대해서 자세히 모를 뿐이지, 안다면, 그렇죠. 안다면 왔다리 갔다리 할수 있는데, 이원성에서 벗어날 수는 없으니까, 이원성 때문에.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일원과 이원을 왔다리 갔다리 할수 있는 이 가운데 1.5쯤 되는데 우리의 혼이 있으면 완성인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면 거의 부처님급 되는 거예요. 부처님급 되는 건데 쉽진 쉽진 않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일원성과 이원성에서 조금 벗어나거나 뭐1.99 내가 한 10년 공부했으면 1.8, 이렇게 되고, 내가 이제 완전히 이제 부처급 됐어. 1.7, 뭐, 않겠네요. 이런다는 거야. 그러니까 1.5 정도 된다는 건 자기가 일원과 이원을 자기 의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완성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 그래서 저도 먼저 이런 1.5 정도의, 일원과 이원 사이에 1.5 정도 되는 게 저의 어떤 꿈인데, 자유자재로 일원도 갔다가, 이원도 갔다가, 이원도 갔다가, 이원도 갔다가 하는. 그래서 이 삼각형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일원에 대한 개념을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공부를 하실 텐데, 인간 자체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원도 버릴 수 없지만
이론은 더더욱 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혼이, 우리의 마음이 그걸 빨리 깨우치기를 저는 바랄 뿐이죠. 야, 이원도 있지만 이론도 있다. 근데 우리가 너무 평생 살면서 이원에만 치우쳐 살았구나. 그 정도 깨달으시고 자꾸 이론 쪽으로 가려는 노력을 좀 하셔야 돼요. 지금의 시대는 부동 이혼으로. 예. 제가 볼 때도 그래요. 제가 볼 때도 너무 이원에 치우쳐가지고 거의 이론성은 거의 일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다 상실한 상태. 그래서 이원성에 다 가 있고 이원마저도 그냥 이제는 거의 다 내주려고 하는. 요즘 뭐 계속 뭐 인조인간 얘기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AI 얘기 나오고 그러는데 그건 진짜 거의 막바진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인성마저 인성마저 뭐 뉴럴링크 뭐 해가지고 요즘 나오는 거 보면 그 인성도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다 상실이 되겠죠. 자기 마음이나 뭐 이런 것들도. 저희 어렸을 땐 예. 왜 애들이랑 모르는 애들끼리 놀다가 밥 먹고 가 해서 같이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요새는 그렇죠. 없잖아요 일정. 네. 그런 게 이원성이 네. 너무 치중해서 그렇죠. 그렇죠. 어떤 그 물질 이원성 자기 중심 그다음에 차별화 자기 이기주기 이기적인 마음 남을 배려하는 게 전혀 없는 그런 쪽으로 자꾸 올라가니까 점점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이 창조주의 의도와는 전혀 역행하는 방향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거든요. 신나게 달려가고 있어요. 역행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제가 때가 됐다라고 해서 이 유튜브를 만드는 이유도 이제는 너무 혼란이 심해서 진짜 뭐 남자 여자의 구분조차도 너무 혼돈스럽고 해서 드디어 때가 됐구나 전부 다 미쳐 돌아가는 것 같다. 이게 일단 이런 기본적인 우주의 법칙을 알릴 때가 됐구나. 물론 이 이야기를 듣고 자유의지 자유 선택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옳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서 뭐, 아, 쟤 뭐,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런 분도 계실 텐데, 그건 자유입니다. 자유. 예. 예.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